안녕하세요. 저는 팀명 FW의 발표를 맡은 박다니라고 하고요. 저희는 신데렐라 뉴구두는 신데렐라 집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차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텐데요. 우선 연구 동기 및 목적을 하면은 디즈니 만화 영화 신데렐라 보다가 신데렐라 유리구두가 사람의 집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유리구두 착용 안전 기준 를 마련해서 유리구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과 적정 하중을 알아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을 줬습니다.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실험 계획을 세우고 유리구두 제작 방안을 세우고 실험 과정을 세우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에 적정을 줬습니다. 유리구두 제작할 때 가로는 5, 가로는 15, 두께는 0.5. 실험 계획은 우선 유리구두, 저희가 직접 만든 유리구두에 추를 올리고, 추의 무게는 한 번당 500g씩 증가를 하면서 100g의 추도 함께 사용하고요. 유리구두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구두에 신문지를 붙였습니다. 실험 계획은 올라간 추의 무게에 따른 유리구두의 형태 변화를 촬영했습니다. 이제 실험이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그 실험체와 그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1과 2의 과정을 총 3차례 반복했고요. 실험의 결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 2의 과정을 3차례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실험을 수행할 때 1차 실험을 했는데요. 1차 실험에서는 4.5kg의 유리의 금이 갔고요. 7.2kg까지 올려보았지만 유리구두의 모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2차 실험에서는 500g 추 13개, 100g 추 9개로 올렸는데 총 7.4kg이었고요. 약간의 금이 가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3차 실험에서 추 외에 5kg, 3kg 아랫물 사용했습니다. 총 15.4kg. 구두 굽이 조금 깨졌습니다. 15.4kg의 유리구두 모형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1차 실험과 2차 실험, 3차 실험의 진행에 따른 유리구두 형태 변화를 알려드리자면, 1차 실험에서 500g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었고요. 4.5kg에서 금이 갔습니다. 2차 실험에서는 500g, 4.5kg에서는 변화가 없었고요. 7.4kg에서는 실금이 졌습니다. 이제 3차 실험에서는 500g, 4.5kg, 7.4kg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12.4kg에서는 구두 굽이 깨지고, 15.4kg에서는 반으로 갈라지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1차, 2차, 3차의 실험의 공통점을 보면 추 7.2kg를 사용했고요. 총 차이점은 1차 실험에서는 그 이후 사용하지 않았지만 추 2차 시험에서는 추 7.4kg을 사용하였고 3차 실험에서는 압력을 주었습니다. 아령 5kg, 3kg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1차, 2차, 3차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유리구두의 금이 같고 1차 실험에서는 2차 실험에서는 유리구두의 실금 외에 변화가 없고, 3차 실험에서는 유리구두가 반으로 갈라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면 1차 실험에서는 유리구두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무게는 4.5kg입니다. 2차 실험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3차 실험에서는 유리구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은 15.4kg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을 도출하면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체중이 16kg일 때까지 형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유리구두를 신고 춤까지 췄던 신데렐라는 아주 심각한 저체중이었거나 8살 채 채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실험을 하면서 나온 소감은 평소 좋아했던 영화에서 발생한 궁금증을 이 실험을 통해 모두 해소할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